존나 너 이상형이야. 그냥 끝판왕이야. 내가 누군데? 누군지는 말. 근데 너 진짜 놀랄걸? 스타트업 하고 있는 CEO고요. 네, 나선욱이라고 합니다. 대표자. 왜이? 아 귀엽다. 나 어때? 오빠요? 응. 아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발렛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렛은 안 돼요. 아이, 저 모르세요, 저. 스케줄 아는 형님인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자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담으세요? 아니요. 담배 안 돼? 네. 담배 안 피면 오케이 끊을게요. 뭐 그쪽이 싫으면 끊어야죠. 네. 어. 근데 뭔가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아, 아 향수 좋아해 향수? 아 향수 좋아하죠. 그렇지. 아 네. 아 네. 아,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벤츠 AOMG 알죠? 네네. 그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저 현수 씨 향 한번 맡아봐도 돼요? 저 향을 좋아해서. 아 저요? 예. 아 네네. 어머. 담배 피네? 아 못. 아 담배 피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필 수도 있지 왜? 아니야. 하나 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담배. 아니에요? 네. 아, 키가 하나 안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네. 아, 원래 이렇게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아.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뭐 좋아해요? 저요? 저 다 잘 먹어요. 스케줄 와보셨어요? 저... 아, 제대로는 처음 와봤어요. 자주 와보세요? 아, 그냥 미팅? 좋은 자리? 아. 좋은 형님들? 좋은 아. 누나들이랑 자리 가질 때 아.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아, 왜냐면 좀 네. 제가 워낙 또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또 알아보고 하고 하는 아. 게 아, 저는 괜찮아요. 분이에요? 아, 스타트!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했어가지고 아. 아시는 분들 또 아시죠? 그래서 아. 남자 얼마나 만나봤어요? 남자요? 저 많이 못 만나봤어요. 아 진짜? 네. 아 귀엽다. 집에 가고 싶어? 효세야 그
아직 우리가 사귀는 단계 아니잖아. 네. 그냥 오늘 소개팅 자리잖아. 그쵸. 담배 하나 피우고 올게. 아, 네. 다 차고 가시는 거예요? 아, 네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아. 아직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 때 두고 갈게. 아, 이거는 근데 저를 믿고 좀. 왜? 어, 오빠 저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널 마음에 들지만 네. 나 이것만 두고 갈게. 세 장. 뭐 담배 하나 펴 갈게. 네. 담배 나오대요. 미안해요. 사업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미안해요. 네. 어, 지금까지 혹시 현서 씨 첫인상이 어떠세요? 귀여워요. 아까 불 한번 만졌는데 엄청 설레요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기분 나빴어요. 화장 지워질까봐. 미안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담배를 폈으니까 현서 씨한테 네. 냄새가 나지 않도록. 네. 그렇지. 아 매너 있다. 삼키고 왔어요. 여기다 놓을게요. 아 뭐 이제 와서. 에이. 아 잠깐만. 왜요? 우리 알바분이 오늘 긴장을 하셨나? 손으로 먹으라는 거야? 오케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 하는데 완도 전복죽 한번 손으로 먹어볼까? 오케이, 여섯이 입! 아! 아! 아, 뭐야! 얘기 얘기! 인도 스타일로! 아, 근데 진짜 왜 안 갖다 주셨지? 아, 긴장했나 봐요. 오빠가 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혼내는 것보다는 네. 격려! 격려! 오케이, 미안해요. 네. 10만 원만. 아, 괜찮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아, 예. 긴장하지 말고. 예? 가던 대로 해. 형 알지? 네, 알겠습니다. 에이. 고생해.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마지막 연애? 네. 이야. 이야. 잠깐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깊게 만났던 거예요? 잠깐 그냥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제 가슴 속에 지웠거든요. 제 가슴에는 지금 현서 씨가 심장에 박혀서. 아 근데 미안한데 네. 아 이런 거 나 진짜 안 하는 편인데 네. 나 하나 먹여줘도 돼? 아 근데 이 김치볶음은 밥을 떼고 먹어야지. 아, 일부러 같이 먹으라고 조금 껴놓은 건데. 아,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유. 오케이, 오케이. 다 먹어도 돼. 어, 아니, 괜찮아요. 잠깐만. 너 술 시킬라 했어? 아니, 아니요. 눌러본 거였어. 아, 오빠한테 말하지. 먹을까?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잔 해도 돼. 아, 진짜요? 잠깐만. 소믈리에 추천. 추천 받는 게 더 낫지 않아? 오늘의 분위기에 따라? 네. 저 와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몰라? 아니 왜냐면 아니, 나는 보통은 아니 오빠가 다 알 수 없잖아. 아. 어, 아니 보통은 오빠는 이제 늘 먹던 거 먹다 보니까 아 추천 처음 받아보시는 거 추천은 나도 처음이라. 아 이거 본드예요? 어떤 거? 어 본드는 아니고 이거 같은 네. 경우에 이태리 네. 어, 장이, 야. 어, 이거 뜯으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해. 아 네. 사업 전화. 아 받으세요. 한 통만 할게. 급한 전화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네. 예 형님. 아 예, 지금 요 스케줄에서 예, 스케줄 하고 있어요. 아 마라탕. 아, 1200평. 오케이 제가 한 5억 정도. 아 잠깐만. 너 근데 계속 먹는다. 왜?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베이컨 김치찌개. 쉣. 아 오빠 닦아드릴게요. 아니잖아. 아, 나 너무 놀랬어. 에이. 또 먹게? 한 입만 먹어도 돼요? 잘 먹는다. 많이 먹어? 응. 잘 먹어서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응, 아직 안 먹으면 돼. 아, 아니 이거 내가 챙겨달라 할게 분양. 어차피. 네, 다음 어디 가요? 노래방 가고 싶네. 노래방? 어. 거기 가서 그냥 가볍게. 오케이. 괜찮아? 네. 오빠 그러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세팅 다 하고 준비해서 나와. 네. 좀 걸리잖아. 사장님 로얄 샬루트 21년산 하나랑요. 잠깐만. 뉴진스 좋아해? 너 좋아해. 물 마실래? 아, 네. 오빠 컵 필요 없죠? 어. 네, 이렇게 마. 무슨 노래 좋아해? 저요? 아, 이거 불러도 돼? 뭐야? 어, 좋아요. 노래 잘한다는데. 그니까 멋있다. 멋있는데? 너 빠져? 너 자꾸 빠져들어? 어, 빠져들어. 스며들어 지금.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되긴 해. 어땠어? 어, 섹시한데요? 오빠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술도 안 먹었는데 이게 취한 거 같지? 아, 너한테 취했나 봐. 현서도 뭐 한 거 부를래? 저요? 오빠 나빠. 왜? 오빠 나빠. 오빠 앞에서 너처럼 말해. 나랑 한번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원달하면서 소정이 왜 만나나요? 잘할 수 있는데. 웃긴 거 나오겠다. 야! 야! 애지야! 애지야! 심장해! 박혜지야! 그냥 내 마음을 변한 거야. 아, 저 진짜 감동 먹었어요. 바쁜 남자 어때? 바쁜 남자요? 응.
제가 이해하죠. 진짜? 네. 오빠 바빠요? 나 좀 바빠. 쉬는 날 몇 번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14시간? 많은 건데? 근데 하루에 너랑 밥 먹는데 뭐 15분 걸리고 아까 너 먹는 거 보니까.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뭐 잠도 잘 수도 있고. 네? 너 잠 안 자? 아 각자 잠이야? 어. 아 그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하나 봐. 어떤 거야? 자는 거. 자는 거는 뭐 좀 오래 자? 전 조금씩 자주 자요. 되게 야하다. 뭐가요? 낮잠 네. 잔다는 건데? 아 어. 오빠는요? 나는 한 번 자면 길게. 연수야. 네. 듀엣 곡 하나 갈길까? 좋아요. 뭐 듀엣 갈길래? 키스 갈길래? 뭐 갈길래? 키스요. 씨발. 잠깐 문 잠그고 올게. 아 미안해. 베이. 나 어때? 오빠요? 응. 오빠 멋있어요. 그 혹시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시간 되시면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야. 아니 오빠 집으로 가고. 왜야? 야! 어, 우리 집 갈까? 오늘 시간 지금 바로 갈까요? 아, 아니. 술 한 잔 하고. 술 한 잔 하고. 아, 잠깐만. 네. 그, 오빠 전화 한 통 갖고 올게. 아, 네. 어, 수정아. 아, 미팅 있다고 했잖아. 어. 나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아, 개소리야. 미팅이라고. 아, 진짜 지금 갈게, 그럼. 막혀서. 다음에. 매력있네. 불레오 사건 발세. 스발. 에이! 메이! 메이! 왜 가무지? 우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